난코 대전쟁 안녕하세요 유튜버분들 틀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난코 대전쟁. 네, 오늘 5월 10일 오전 7시입니다 갑자기 방송 켰어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사무실에 와가지고 방송 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발음이 아니라 지금 1시간 남은 이벤트가 있는데 그거 꼭 뽑아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절명비소녀 걸즈몬스터즈. 난 이 시리즈가 뭔지 몰라. 근데 난생 처음 보는 시리즈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올 컬렉터가 되기로 마음먹은 이상 꼭 편지를 해줘야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은 이거를 전부 뽑아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아 근데 대충 어떤 게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뭐 조용히 한새를 떠드는 나가리는 여우 여우아가 샤늘 나리 백정 너머의 남친과 데이트가 최고 행복이니 너 이나 아가씨 루리 화장품의 방부제 효과로 미라가 된 미소녀 미라 아가씨 레이카 SNS 거짓말을 지키지만 유효할 수 없는 데 늑대 아가씨 딜 텅 비어버린 배를 채워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언데드 좀비 아가씨 베베나 간단하게 말하면 수학 같은 애들만 있네요. 그래도 뽑아두면 좋지 않습니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지를 하죠. 예, 10만원씩 개보자. 가자! 슈! 뭐가 나오나? 뭐 나오나? 복석, 양코, 음양사. 야, 근데 첫 번째는 원래 조금, 없애버리는 거죠. 음양사, 빠르게, 빠르게. 첫 번째 울트라 슈퍼레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울트라 슈퍼레어는 요 아가씨 하늘나리. 얘가 천사랑 뭐 떠있는 적 주는 애였죠? 나이또 복석 뭐 괜찮아요. 중복만 안 나오면 됩니다. 벌써 5분의 1 달성했고요. 이론상 50만원 안팎으로 지르겠구만. 50만원 안팎 아 부리어 부리어. 오케이 두 번째 미라 미라 뽑으시길 나왔거든요? 얘가 첫 번째야? 얘가 첫 번째로 좋은 애야? 개사기라고 미라? 오케이 10만원이 클릭 몇 번이면 사라집니다. 괜찮아요. 근데 오랜만에 현질이라서 자 돈을 좀 모아놨습니다. 개새끼야 이씨 에 아이씨 아니 이번 10만원은 왜 안 나와? 아니 이번 10만원은 안 나와 아니 흐흐 30만원째 괜찮아요. 다음 거에서는 내가 봤을 때 다음 거에서 딱 끝났다. 빙신 자 재물 바쳤고 다음에는 꼭 나오겠지요.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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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와 갑자기. 아니 잠깐만 나오세요. 아니 진짜 잠깐만 아 잠깐만 하나 아 둘 아 소잇 누잇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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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좀비 나왔네. 좀비 아까 내가 댓글에 봤는데 좀비는 뽑지 마 X이니까 나왔네. 언젠가 뽑아야 됐어. 지금 못 뽑았죠? 좀비 아가씨 베개나 여우 아가씨 하늘나리 이제 미라 아가씨 레이카 뽑았고 두 마리가 늑대 아가씨 딜이랑 인어 아가씨 룰이거든요? 뽑아야겠죠?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돈으로 제 컴퓨터 바꿔달라고요? 내 컴퓨터도 못 가꾸고 있어 지금. 아 진짜 나와자 이제. 그거 포인트 몇이냐고요? 이거 끝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다 지르고 형 마음속으로 세 번만 세고 뽑아보라고? 오케이 셋 둘 하나 나오셨죠? 고양이 너도 그래 널 기다리고 있었다. 셋 둘 하나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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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쌍 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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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아까 아이씨 뉴 아니잖아! 안녕! 아이 뉴네! 안녕! 좀 소름돋게 생겼다 근데 늑대 아가씨 딜 나이스 안 뽑은 애 하나 남았거든요? 제가 얼마 질렀죠 지금? 30이냐 40이냐 30이지 지금? 아 제발 제발 40 안에 나와라. 아 진짜 인간적으로 아 진짜 인간적으로 40 안에 나와줘라. 아 진짜 제발 나오자 진짜 인간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안 나오죠? 다시 세. 1, 2, 3,
와! 따왔다! 아, 끝! 끝! 끝이야! 끝! 오우, 예! 나왔다! 아이, 변하네요. 다 나왔습니다. 다 뽑았어요. 이제 뭐 나와도 신경 안 써. 와, 씨, 끝났다. 아, 중복 하나밖에 안 나왔다. 아, 다행이다. 자, 이렇게 모두 다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구글 포인트 몇이냐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글 포인트 몇이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나왔네. 제 포인트 3200포인트입니다. 3200포인트. 야, 이거 얼마 다이아까지 얼마 안 남았네. 아, 뭐 살 수가 있네. 포인트를 3000이면은 뭐 할 수 있지? 어, 충전할 수 있네. 야, 3만원 벌었다. 와, 3만원 벌었다. 10만원 지르면은 150포인트 쌓이는데, 그러면은 150이면은 벌써 200 질렀구나. 에라이, 크대, 씨. 아무튼, 이렇게, 나이스입니다. 아, 또 질러야지. 너무 좋다. 아. 와, 또 돈 벌었어. 포인트, 5포인트 벌었다. 야, 5포인트면 얼마야. 야, 50원 벌었다. 개꿀. 자,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일단은. 여가시, 하늘나리. 15강까지만 다 해봅시다. 어, 진짜 고미호 됐네. 변화가시 놀이는. 이거 그 원피스에 나오는 시라호리? 걔 닮았다 걔. 걔 닮았어. 뭔진 몰라. 그 미라가시 레이카. 뭐냐 이게. 이게 미라야? 야, 미라면은 살같이 다 이게 뼈에 붙어가지고 다 뒤져가야지. 이렇게 탱탱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자, 늑대 아가씨 딜. 어, 뭐야 이거. 늑대 아가씨에서 공주로 바뀌었어. 좀비 아가씨. 이게 가장 좀비인데. 저 지나가면은 이게 좀비야! 이게 좀비야! 아, 사령의 신부구나. 그래서 아, 그다네. 어, 이렇게 해서 한번 예, 이 미소년 팟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미라부터 써볼까? 아니야, 좀비부터 써보자. 얘가 좀비거든? 오! 아! 부끄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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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귀엽다. 일단 한번 데미지 쓱쓱 볼게요. 빨리빨리. 야, 못 죽일 것 같은데 얘. 에잉. 얘가 가끔씩 크리티컬을 하는데, 크리티컬 캐릭터들 특징이 스펙이 비거든요. 크리티컬 한 번도 안 터져. 아, 터졌다. 안 죽어 근데. 아, 빨리 죽어. 두 마리까지 모아졌다. 어, 언제 죽을까? 어, 언제 죽을까? 언제 어, 죽었다 죽었다. 데미지를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자, 데미지. 어. 어? 9000이네. 얼른데? 다른 거 써보자. 그럼 제일 구린 거 써봤으니까 제일 좋은 거 써봅시다. 제일 좋은 게 미라라고 했거든요? 미라를 한번 뽑아보자고요. 아! 오! 다다니트로 때리네. 아, 얘가 더 답답해, 씨. 빨리 죽여봐! 오, 야, 그냥 아니야. 빨리 밀어, 빨리 밀어. 허! 오! 아까보다 나, 아까보다 나. 데미지, 데미지. 자, 데미지. 딱! 딱! 와! 데미지 몇이야? 야, 뭐야, 이거 15레벨인데 데미지 미쳤는데? 아까보다 훨씬 나. 좀비랑은 비교가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알아봐야겠죠? 귀찮아요. 나머지는 쩌리들이에요. 알았죠? 자, 콘테스트처럼 가자. 귀찮으니까. 자, 구미호부터 가봐라. 구미호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한 마리 더 뽑았어요. 구미호샷. 불알 나오는데? 불알샷. 그 시라우시 나가. 안녕하세요, 시라우시예요. 저 더빙 잘하죠. 이거 뭐지? 브로킹샷. 야, 피지였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늑대 뽑자. 안녕하세요, 늑대예요. 늑대 공격해봐. 늑대샷. 아, 모르겠다. 다 뽑아 그냥. 다 뽑아. 아, 아, 혼란스러워. 아이, 혼란스러워. 자, 썸네일을 각 한번 잡아볼까? 이거 뽑고. 구미호 히라호시 미라짱 구미호짱 쓰레기짱. 됐다. 이제 미라로 번복하자. 미라짱. 미라가 있어야지 맴매를 깰 수 있겠죠?
아, 그 깨겠지 그래도? 오오오 내가 이거 40만원짜리 컨텐츠인데 맨맨은 죽이자. 아 좋아 잘 죽이는구만. 야 이거 뭐야! 가득해! 이거 썸네일가 어떻게 잡지? 그럼 총평을 내려봅시다. 이렇게 3시간을 앞두고 걸즈 몬스터들을 모두 뽑아봤는데요. 개인적인 외모 순위 아닙니다. 성능 순위는 일단은 미라 아가씨 1위, 그 다음이 하늘나리 2위, 그리고 3위가 인어 아가씨, 4위 딜, 그리고 뭐야 이거? 썸네일에 있는 그대로잖아! 취향수 아닙니다. 아무튼 이렇게 뭐 해봤습니다. 결론은 컬렉션 모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2D 여자친구 얻고 싶은 거 아니면은 지르지 마세요. 별 쓸모 없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끝!